대부분 학생들이 전치사를 어려워해요. 네. 전치사는 상태와 움직임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많아요. 그 중에 대표적인 게 into, aren't죠. 네, into를 보면 사실은 얘는 in하고 to, aren't는 on하고 to 이두 개가 합친 거예요. in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. 그죠? to는 방향에 관련된 말이거든요. 그러면 in과 to가 합쳐지면 어떤 말이 될까요? 그러면 상자 안에 이런 말이 in the box, 상자 안에 있는 in the box 이렇게 될 거예요. 그러면 into the box는 어떻게 될까요? 그럼 상자 안으로 이렇게 되겠죠? on은 어디 위에 있는 이런 뜻이죠. 그러면 on과 to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? 이렇게 되겠죠. 어디 위로 이런 말이 될 겁니다. into가 in과 to를 합친 전치사다라고 설명드렸어요. 그러면 into the sky는 어떤 뜻이 될까요? 하늘 안에서? 예, 그런 말보다는 하늘로 이런 말이 될 겁니다. to가 방향이 되잖아요. 그죠? 그럼 하늘이 이렇게 있으면 그 속으로, 거기로라는 말이 됩니다. 거기에 up이라는 말까지 붙이면 더 명확해지겠죠? 그러면 위쪽으로 하늘로 됩니다. 우리말로는 하늘 위로 이렇게 되겠지만 영어로는 위쪽 방향인데 그게 향하는 게 하늘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up into the sky 이런 표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. 오늘은 많이 쓰는 전치사 into, aren't를 한번 알아봤어요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안녕.